아유 세순이 엄마 근데 진짜 좋겠다. 뭐가 좋겠어? 세순이 엄마 남편이 네. 그렇게 활동적이에요. 아니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진짜 뭐. 너무너무 옛날에 태어났으면 아마 그 장군이나 독립운동했어. 그만해 그만해. 그렇게 활동적인 분이야. 그래갖고 한 번 밖에 나가면은 직구서계를 보름씩을 안 들어간대. 바깥에서 활동하느라고 어떨 때 길문 한 달이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애들이 아저씨 누구세요? 이런. 말하는 거 봐. 아니 미아 엄마는 참 좋겠다. 뭐가? 미아 아빠가 그렇게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고 말 잘하고 허우대 멀쩡하고 등치 크고 운동을 해서 알통이 있지 여덟 개 여기도 블룩블룩블룩. 정말 대단해. 아니, 그럼 그 침실에서 봤잖아 등판 엎어진 거. 그럼 등판. 얼마나 잘생기고 말을 얼마나 청산유수인지 별명이 영호걸이야. 천날이야. 아니 시아 그래. 미아 아빠 시아버지하고 미아 아빠하고 둘이서 옛날에 읍내에서 약 팔았잖아. 아 약장사니 존말을 잘하겠어 옛날에. 철사줄로 바위를 묶어서 휙 돌려. 남편이. 예편네야 이빨로 착근 거는 왜 얘기 안 하니? 이 아줌마 얼굴이 요새 활짝 폈어요. 그냥 얼굴에 어. 행복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디 행복? 여기 써 있네. 여기. 예편네 장난치. 아니 진짜 써 있어 예편네 여기. 어디? 행복. 뭐라고? 응. 금요일 밤 9시 50분 코미디 세상만사 행복을 부릅니다. 이에 빛내 신문지 깔고도 자꾸만 신문지 깔고. 잉크 묻었어? 그래 잉크 묻었어. 큰일 났다. 이거 신문 잉크가 이거 피부에 안 좋대는데 큰일 났네. 신문 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요즘 신문 광고 보셨습니까? 뭐 맞죠? 요즘에는 예 겨울에는 에어컨하고 냉장고 광고를 하고 예 여름에는 모피 광고를 하대 예. 근데 진짜 신문 광고하니까 맞아. 광고도 흐참 그렇게 많어. 그래 맞아. 화장품 광고가 나왔는데 거기에 무슨 뭐 얼굴에 바르는 거 따로 나오고 어깨 바르는 거 배에 바르는 거 엉덩이 바르는 거 각각 따로 있더라고 화장품이. 그거 이제는 오른쪽 궁둥이 바르는 거 왼쪽 궁둥이 바르는 거 따로 나올 판이야. 미아 엄마는 그게 맞는 게 짝궁둥이잖아. 빨래핀하고 세수핀하고 어디가 같이 섞었어 얘. 피부대로 부위대로 따라서 다르게 바르는 게 어머 이해 핀네 말하는 거 봐. 무슨 사람이 소야. 아롱사태 있고 따로 있고 등심 따로 있게. 글쎄 요새 그저 세탁기 광고 있잖아. 거기 광고에 전자동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무식한 예팬네는 있지 뚜껑만 열고 그냥 빨래를 그냥 뒤집어넣어 빨래가 이만큼 쌓여 그거를 이거를 쭉 눌러줘야지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지. 그냥 뚜껑만 열고 빨래 집어넣으면 되냐? 아니 그런 무식한 옆인 내가 어딨어 그래 기계를 못 쓰는 옆인 내가. 네 얘기야 이 옆에 내야. 근데 얘 우리 집은 얘 제가 얘 말 한번 딱 하면은 그냥 빨래를 알아서 척척 해주는 전자동 세탁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그런 세탁기가 새로 나왔어? 우리 남편이 얘. 뭐? 우리 남편이 얘. 우리 남편이. 내가 여보 나 추운데 진짜로 빨리 해야 되나? 남편이 알아서 챕스터에 달려나가서 빨래 다 해줍니다. 진짜 솔직히 그렇게 빨래해주는 남편들은 행복한 남편이야. 우리 신랑은 정말 집에 들어오면은 양말 하나 툭 던져가지고 저기 소파에 있지. 어떨 때는 양말을 툭 던져갖고 이게 둘둘둘 말려가지고 된장찌개 옆에 딱 올라와. 그게 된장찌개가 아니야. 냄새 난다 그래서 김치찌개인데 자기가 냄새를 그렇게 맡아서 된장찌개인 줄 안 거야. 그리고 바지는 또 나는 맨 처음에 무슨 뱀이 허물배 사는 줄 알았어. 똘똘똘 말려가지고 그대로 벗은 대로 있는 거야. 그래놓고 아침에 바지 안 달았다 쭈글쭈글하다고 나만 갖고 뭐라 그래요? 아유 하여튼 남자들 그냥 그러면 얘 방법을 다르게 해보이서 우리 남편도 처음에 빨래를 잘 안 했는데 얘 제가 얘 막 애교를 떨면서 얘 아빠야 나 빨래를 하니까 어깨가 옥신옥신 쓰고 머리가 똑똑하고 다리 너무 아프고 나 이러다가 말라 죽을 것 같다 이러니까 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치가 다 빨아줍디도 아 얘 근데 정말 얇은데 얘 근데 정말 입에는 진짜 얇은데 말라 죽을 것 같기는 그 뚱뚱한 몸에 5년을 말라도 안 마르지? 내가 그러니까 정말. 남편들 우리 속 몰라요. 이럴 몰라, 때는 몰라. 정말, 정말 가정이고 뭐 애들이고 다 팽개치고 정말 어디를 찍고 확 날랐으면 좋겠어 진짜. 진짜. 신문 광고에 보니까 뭐 요새 저 있더라 유럽 여행 그 뭐 단체로 해가지고 한 명당 200만 원 이렇게 딱 써 있더라. 그게 날랐어. 누가 유럽을 가? 누가? 내가. 월급 60만 원짜리 예필레가 무슨 유럽을 가? 7달치를 모아도 유럽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 광고 보니까 빈 공감이 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빈 공감 드는 감? 뭔 쓸데없이 웃기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나? 지금 안 웃긴 감? 끝까지 웃기려고 노력하네 예필레. 미안한 감?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나저나 얘 두 분은 얘 아직도 유럽 여행을 안 다녀오셨습니까? 에?
얘, 얘 원래 이지만 얘 이해 빈대 정말 우리 야. 어린 언니 남편하고 얘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유럽에 있는 파리로 갔었어 얘. 근데 얘 파리 가니까 얘 에펠탑이 막. 아니 파리 하지 마 똥파리 같아. 내 말 끝까지 들어보이소. 그래서 파리 가니까 에펠탑이 삐죽하여 너무 멋지더라고 얘. 그리고 몽마르트 언덕 아세요 얘? 몽마르트 언덕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그림 그리고 예술적인 필이 막 그러는 게 계속 거기서 살고 싶더라고 얘. 네, 얘 빈내 오늘 우리는 무슨 뭐 신혼 때 뭐 여행 안 갔다 온 줄 아니? 우리가 합동 결혼해서 얘기해줘. 우리 하와이 갔었어. 하와이 갔었어. 우리가 무슨 어머, 얘기를? 정말이야. 얘기해줘. 하와이 얘기. 어디에? 마오이 섬이에. 아니 부곡 하와이. 우리 같은데. 얼마나 물이 좋든지 진짜 때 원 없이 밀어보고 왔다. 진짜 우리 아빠 그때 많이 밀었다. 온천물이라 미끌미끌한 게 가족탕을 얻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에 뱃내는 가족탕 얻어가지고 안경을 끼고 어떻게 목욕탕에 들어가니? 그리고 안경에 서리가 이렇게 껴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지네 가족은 이쪽에 있는데 남의 가족탕에 왜 들어갔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에 뱃내는 본전 뽑는다고 뜨거운 물 속에 4시간을 들어가 앉아있다가 얼굴이 몸이 퉁퉁 불어가지고 나왔는데 찬물 8바가지 받고 깨란 여자예요, 여자가. 온천물이 좋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걸 또 먹냐? 너무 추접스럽다. 좋지, 온천물이. 아, 안녕하십니까. 아유, 미호 엄마 왔어. 네. 미호 엄마 왜 오늘 좀 늦었네? 예. 근데 얼굴이 멀쩡하다 오늘은? 나라고 맨날 맞고 사나요? 안 맞는 날도 있어야 살죠. 안 맞아. 엄마. 다리가 이게 왜 파스니? 잠시만 이게 그 유명한 살색 파스구나. 그래 우리 애도 사라고 똑같아 있는 거 하나 안 나잖아. 이거를 이 살색 파스를 수출하면은 색깔이 달라져. 어떻게 해? 뭐, 백인한테 가면 하얀색이고 저기 아프리카로 가면 깜장색으로 변하지. 이게 그래 여기 뭐 어머! 어머 여기 어머 조수한테 물렸다. 이게 뭐야? 어머 미안해. 세월강이가 떨어져 나왔네. 그러게 말이야. 아니 웬 이빨 잡는디야? 우리 남편이요 저보고 참 이렇게 여자가 앙증맞냐 그러면서 이빨로 자근자근 깨문 게 이렇게 좀 심하게 됐어요. 아니 아무리 앙증맞아도 남편이 여기를 무냐? 아이고 이게 왜 이랬어? 어? 아주 입도 크네 남편이. 예, 이 남편 여기 이빨 앞니빨 충치 있다 여기 충치 있다. 어떻게 보기만 하면 알아. 그럼 전번에 미아 아빠 웃는데 보니까 이빨 여기 두 개가 썩었더라고. 그 왜 그랬어? 왜? 제가 우리 동창들하고 불이웃돕기 일일차 집을 했거든요. 좋은 일 했네. 좋은 일 하니까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더라고요. 신문에 한번 나니까 불우이웃을 또 덮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을 찾집을 또 했잖아요. 손님들만 오시면 상냥하게 어서오세요 김 사장님. 몰라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어. 몰라 나 쌍한 참내 먹어도 되지. 몰라 이랬어. 어머 이 빛내는 왜 이렇게 이걸 흔들어. 그냥 몰라 해도 될걸. 몰라 왜 그래. 그냥 계속 몰라 이러고 있는데 누가 대사 아니 아줌마 참 이뻐지셨네 이랬고 어머 몰라 이러면서 막 두들기다 보니까 어서 많이 만져본 듯한 그런 육체감이야 이게. 예.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 남편이 눈을 씩씩거리면서 이놈 옆에 내가 뭘 몰라 어? 도라는 불우이웃은 안 덮고 어디요 남자들한테 막 희답된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러니까 그 서세형같이 생겨나온 입으로 글쎄 나를 이렇게 묻는 거 있어. 아니 얘 근데 왜 갑자기 내 이빨 얘기를 해 왜? 나 아무래도 서세형같이 생긴 입으로 물어. 광견병 걸린 거 같아 나 아무래도 이거. 나 아파 죽겠어. 웃기게 생겨 이에 뱃내가 불우이웃돕기가 아니고 퇴폐 저거인가 봐. 퇴폐 찻집을 했어. 그러니까 혼나지. 우리 시어머니한테요. 어? 아니 무슨 남자가 치사하게 차라리 때리면 때리지 왜 깨물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일을 가졌을 때 그렇게 게장을 많이 드셨대요. 그래서 나그렇게 깼는데.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나 오늘 우리 그 게장 해주러 가기로 했다. 세상에 나 게장 끓여줘야 돼. 갈게요. 아니.